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을 이제 건강하게 사회를 감당하려고 하면 그 세 가지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는 내가 주관적 시각이라고 하죠. 우리 각자가 처해져 있는 환경을 내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주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은 근접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아닌 이상은 자기의 사역과 삶에 대한 그 관점을 누가 대신해 봐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관적 관점으로 가만히 살아보면 어떤 한 곳에 함몰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편향성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위험한 거죠. 지도자는 평면적인 지도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주관적인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는 지식이나 정보나 그리고 경험 실수만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시각에 다가오는 환경들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가지는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을 표준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이 표준적 시각은 이미 정해져 있고 많은 학자들이 의해서 검증이 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죠. 그 지표들에 따라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과 삶을 한번 척도해보는 거죠.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자기 경영이라고 하는 열 가지 지표를 가지고 저 자신을 검증해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직 잘 살고 있다, 못 살고 있다를 주관적으로 볼 때는 꽤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표준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아, 내가 부족한 게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 학습을 통해서 우리 훌륭한 강사님들께서 소개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표준 지표로 삼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저렇게 연구된 분들의 이야기가 내가 하나의 어떤 그 시각을 참고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시각이 있죠. 그것은 객관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시각과 그리고 주관적인 시각과 그리고 이 객관적인 표준적 시각과 객관적인 시각들 이 결합들이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 필요한 거고 객관적 시각 자체가 바로 우리 컨설팅의 영역이죠. 이 컨설팅을 위해서 한국교회의 컨설팅을 처음 시작하는 2001년도 같은 경우는 저항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영적인 공동체를 컨설팅하냐 이런 이야기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참 재미난 아이러니한 것은 제가 강의하는 중에 어떤 고신청 목사님이 어떻게 교회 영적인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공동체를 경영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일 첫 번째 컨설팅 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입니다. 네, 그 교회를 이제 컨설팅하게 되었던 거죠.